사실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네. 지금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이제 민족공원 바로 옆이고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죠?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네. 그 한남 5구역에 네. 그 주성동에 38평 단독주택 2층짜리를 하나 샀거든요. 아, 사셨어요? 예,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재개발된다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네. 이게 언제 될지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또 이제 그걸 45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지금 걱정이 되셔서 전화 주신 예, 여러 것 가지 같아요. 다 걱정이 알겠어요. 앞으로 전망에 되더라고요. 대해서 자세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대표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머님. 네, 감사합니다. 예, 한남 5구역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아, 뉴타운이요? 1년 됐어요. 1년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입지적인 여건 살펴드리고 좀 빠르게 답변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사실 근데 이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네. 지금 한남 5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예. 지금 이제 민족공원 바로 옆이고 또 한강 조망이 나오는 지역이고요. 앞으로 개발이 되면. 그죠? 예. 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제 한남 3구역이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시공사 선정 지금 들어가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한남 노타운에서는 지금 한남 3구역이 가장 빨라요. 그죠? 자, 그런데 네. 사실 이거 개발이 언제 될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한남 3구역이 이제 속도를 내면서 같이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정확히 언제 개발될지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한남 3구역이 어찌됐든 이번에 시공사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하고 이러면은 한남 3구역 가고 그다음에 2, 3구역 가고 그다음에 5구역 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한남 5구역은 여기 한남 노타운 중에서도 입지적인 여건이 가장 좋잖아요. 옆에 민족공원 끼고 있고 한강 조망 있고 자 거기에다가 이쪽으로 또 이제 신분당선 라인 들어오는 거 아시죠? 한남 네. 5구역 쪽으로 얘기 들어보셨나요? 예 듣기는 했어요. 예 이쪽으로 또 이제 신분당선 라인이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예, 상당히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지금 아까 뭐 단독주택이었나요? 예 단독. 예 대지 몇 평짜리였다고요? 38평이요. 38평. 예 예. 자. 지금 얘가 아까 그 45평형 때 갈지 안 갈지는 지금 예.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대략적인 감정평가 금액이 나와줘야 이런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제 좀 예상을 말씀드리면 한남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쪼개기 한 지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구역에 비해 조금 좋다라는 거죠. 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지분이면 그냥 무리 없이 45평형 분양 신청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입니다. 기대감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